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또 일을 합시다. 이 나무가 1m 60에서 자란 나무죠. 밑에 보면 여기 대목에서 자란 가지가 있습니다. 이거 얼른 뽑아줘야죠. 잘라줘야 돼. 이렇게 뽑아버리거나 잘라서 여기를 완벽하게 해놓는 게 좋죠. 오늘 아침에 일주일 만에 물을 줬습니다. 아주 촉촉하고 잘 됐네요. 이 밑에 있는 가지들을 다 떼냈는데 또 이렇게 금방 무성하게 자랐어요. 이때 이렇게 80cm 미만의 것은 다 잘랐는데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나온 것이 오늘 5월 19일 날 첫 전지를 하는 겁니다. 이게 다 필요 없죠? 이렇게 떼내고요. 여기서 봤을 때 이 가지는 지금 이 20cm, 25cm 남기고 잘랐는데 옆에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순이 나왔습니다. 이것을 놔두면 아주 급속도로 많이 커지기 때문에 떼내야 됩니다. 지금 상당히 좀 이 가지가 굳어가지고 떼내면 흔적이 생겼는데 이럴 때는 가위로 변했으면 더 흔적도 없고 상처가 없을 겁니다. 위에 거를 보죠. 가위로 이렇게 잘렸을 경우 상처가 없이 깨끗이 잘라진다. 그런 얘기죠. 일로 올라와서 봤을 때 또 여기 어깨순이 있죠. 이 어깨순은 바로 남긴 가지, 작년 가지의 남긴 가지 밑에서 이 밑에서 어깨순이 상당히 큰 눈이 숨어 있다가 겨울로 온 거예요. 이때는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도장되죠. 이걸 따내지 않으면 이 가지를 오히려 세약하게 만들어서 결과를 지 자신이 하기 때문에 쌍간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를 완벽하게 겨드랑이 순을 따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. 일로 올라와서 봐도 이놈도 또 여기 겨드랑이 순이 있죠. 여기요. 요것을 완벽하게 따내줘야 이 눈들이 자라면서 결과한다. 그 얘기죠. 이걸 그냥 놔두면 작년 가지보다도 이 가지가 더 강렬해져서 이 가지만큼 굵어지죠. 이거를 사전에 빨리 떼주지 않으면 안 돼요. 이때가 바로 5월 중순경에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. 시기적으로